네,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아, 그냥 영상만 찍으려고 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글러브는 아마 거기 제가 아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글러브가 다 뜯어져서 왔어요. 그냥 혼자 해보시겠다고 하다가 이제 그 대책이 안 나오니까 네, 보내주셨는데요. 그 뜯으려고 한 이유가 아마 이럴 거예요. 이게 이제 중고 글러브 샀는데 이 부분 보이죠? 프로 오더 이 부분이 펠트가 이거 아까 제가 열어서 보여드렸지만 펠트의 라인은 이까지거든요. 이까지 한 요 정도가 펠트의 라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물론 이 위에도 있고요. 이렇게 펠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이게 길일 때 그 펠트랑 같이 그 펠트를 휘지 않고 그냥 이쪽만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 거기 앞에 튀어나오는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아마 글러브를 끼고 글럽질을 하면 움직이긴 하지만 이쪽이 많이 앞으로 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공을 잡아도 이런 식으로 잡겠죠? 움직이면 네 이런 식으로 공을 잡게 되겠죠? 여기가 튀어나와서 약간은 손이 이쪽하고 가죽하고 이게 들뜨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느낌?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펠트가 아예 휘어있으면 이렇게 일체감으로 이렇게 갈 텐데요. 이게 아니라 여기 펠트가 작업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오므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떠서 밀리는 느낌. 그래서 여기가 좀 불편하고요. 아마 그렇게 작업이 돼서 그래서 이거를 네 그렇게 뜯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업체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네 뭐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작업했다 일단은. 네 그러면 결과물을 더 찍고 보여드릴게요. 아니 마무리하고 보여드릴게요.